오히려 이제 학교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내신 등급뿐만이 아니라 재특값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가 얼마나 학교에서 압도적으로 1등급을 받느냐를 요구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게, 애들이 일반고에서 아웃라이어에 같은 형태 학생이 있으면 완전 유리하겠죠. 평균에서 완전 멀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 수준이 아예 높은데,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낮은 상황에서 1등급을 받으면 또 재특값이 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특값이 조금 높게 나오려면은 평균이 낮거나 표준 편차가 작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고들 같은 경우는 평균이 낮긴 한데, 애들이 편차가 크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커서 1등들이 재특값을 많이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뭐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시험은, 그러니까 평균은 높은데 표준 편차가 작으니 평균에서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재특값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자사고에서 아웃라이어들이 재특값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학교, 어차피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자사고에서 에이스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접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일반고에 조금 티오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아까도 좀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리 좀 기출도 좀 준비도 하고 하는 애들이 좀 유리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고보다는 자사고가 더 많아서 일반고 중에서 조금 아웃라이어들 학생들에게 조금 기회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 보면은 조금 더 연세대학교가 교과 전형에서 조금 더 많은 학교들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진 않나 싶습니다. 사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에 사실 파격적으로 논술 없앤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시 비율 줄이면서 사실 학종 비율을 50%까지 늘렸던 학교예요. 50%까지 늘렸는데 지금 이제 한 6년 차 지나면서 고려대학교는 사실은 손해를 조금 많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지금 하구라고 불리는 이 일반 전형이 초창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네 과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강남권이나 분당권에서 내신이 한 2등급 대, 3등급 대 학생들도 여기를 합격할 수 있다. 일단 5배수 그 안에만 들면 1차만 통과하면 어차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춘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사고라던가 이런 서울 강남권 분당권 학생들 중에서 메디컬을 도전을 할수 있으나 조금 수능을 삐끗할 걸 대비해서 쓰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쓰고 수능 삐끗하면은 면접 보러 가서 붙고 반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려대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통계치를 못 봤지만 논술을 이렇게 과감하게 300명을 뽑는 이유는 예전에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의 충성도가 학종으로 붙은 학생들 충성도보다 높다라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퇴하거나 반수하는 비율 자체가. 아마 논술로 붙은 애들은 아시다시피 논술은 추가 합격도 잘안 나고, 논술로 붙었던 애들은 사실은 자기가 학생부도 좋지 않고 수능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술로 붙은 걸 되게 감사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결국엔 살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물론 논술로 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걸로 뭐 원서 접수위 받아서 뭐 학교 재정에 보탠다, 그거는 어차피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학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신입생들, 충성도가 높은 신입생들을 받기 위해서 좀 논술 전형을 실시했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 논술을 줄이면서 사교육을 없애겠다라고 조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좀 다시 뒤집어졌고, 수능을 없애려면 논술과 같은 학교에서 뽑고 싶은 전형들이 반드시 필요는 할 거라서, 이제 논술이 극단적으로 되게 빠르게 없어질 것 같았으나, 논술과 비슷한 형태의 다른 대체형 시험, 뭐 옛날에 본고사와 느낌 비슷한 그런 시험들이 아마 2028학년도에 새로운 대체 시험을 가기 위한 어떤 발판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리해진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연세대학교만 예를 들자면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할 메리트를 조금 상실했기 때문에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좀 말을 하는 건데, 저는 확통사탐, 순수한 확통사탐보다는
이과 학생들이 과탐을 하나를 사탐으로 바꾸는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연세대를 예를 들자면 연세대 학교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3% 주긴 했는데 그 3% 수준이 과탐 100분위 98과 사탐 100분위 100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탐을 100분위 98, 1등급 중반 정도 받아야 될 실력, 그러니까 한 생명과학 45점 받는 거랑 생윤 50점 받는 거랑 비교했을 때 생윤 50점이 유리하다라고 하면 생명과학을 버리고 생윤을 고르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 수학 공부를 더 하는 애들도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거를 좀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일단 메디컬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디컬은 안 될 것 같은데 예전에 2013학년도에 과탐 선택자가 24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과 수학이라고 하는 가형 선택자는 1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과 학생들의 40%가 이과 수학을 포기했었어요. 나형을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형을 보면 4등급인데 내가 나형을 보면 1등급이고 어차피 내가 가형을 봐서 가형을 반영하는 대학을 못 갈 바에 나형을 반영하는 서울 중위권 이하 대학들 차라리 뭐 국민대라던가 그 다음에 뭐 광운대 이렇게 나형을 반영하는 대학을 쓸 수 있는 게 차라리 인서울이라도 한 게 낫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나형을 많이 봤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보다 내가 과학을 그래도 지구과학은 한 1, 2등급 나오는데 내가 화학은 생명과학은 아무리 해도 3등급이야. 그런데 내가 이거 사탐으로 1등급 바꾸면 그래도 연고대 중에서는 연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국대를 쓸 수 있고 이런 그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한 과목 정도만 바꿔서 조금 그런 가산점 그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걸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가산점이 10%가 돼도 3등급 받는 것보다 1등급 받는 게 더 낫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학부모님들이랑 스터디하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급하게 학생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좀 뒤늦게 애들이 좀 들었나 봐요. 지금 고3 애들 중에서 안 그래도 지금 과탐에도 공부가 안 되는데 재수할 거야 했는데 내년에 사탐해도 돼? 그럼 미리 그냥 사탐 공부하면 안 되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생명과학이 한 14만 명 보는 때 여기서 한 3, 4만 명이 빠져서 10만 명만 보게 되면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분이 받기가 더 어렵겠죠? 근데 내년에 그 와중에 미적 그리고 지구과학 그 다음에 뭐 한국지리 혹은 생윤을 선택해서 연대 공대 성균관대 공대 중앙대 공대 갔다라는 소문 사례가 수십 건 수백 건이 나오면 2026학년도에는 오히려 그 이탈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다른 학교는 필요 없고 중앙대가 사실은 예전 추합률로 접근했다가는 조금 많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대를 써줘야 될 상위권 학생들이 다분히 이제 성균관대를 쓰게 될 겁니다. 성균관대 글경이라든가 글밤회를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원래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막 충원율이 1000%까지 나오던 것들이 200%, 300%로 줄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월 한 500%, 600% 되는 애들이 그동안 1000%, 그 10배수까지 돌았으니까 지금 나 5배수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쓰는 애들이 낭패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연고대 낮은 과랑 연고대 낮은 과랑 중앙대 경영이랑 붙으면 사실 연고대 낮은 과를 무조건 가거든요. 그런데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랑 연고대 낮은 과를 붙으면 그래도 몇몇 학생들은 또 성대 글로벌 경제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요게 추합 라인이 조금 더 미묘하게 바뀔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중에서 원래 연고대 낮은 과를 써야 연고대를 써는 학생들이 나군에는 서울대는 안 되고 서강대는 좀 남고 그러니까 저는 연고대랑 서강대 경영 쓰는 애들을 조금 더 욜로 다군에서 서강대 경영이나 경제 쓰는 애들을 조금 빼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대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원서장사가 쉽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추합률이 바뀌어서 그거 외에는 그냥 우리 문과 상위권 학생들의 마지노선이 얘는 중앙대가 아니라 성균관대 선호에서는 좀 정리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아예 너무 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면 포기를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언제까지 수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돌에 있다 보면 장수생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장수생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제가 재작년에 내신을 2등급 정도, 2등급 급초반으로 졸업을 했던 95년생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해 수능 보고 수시로 한의학과 한의대를 교과 전형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학교가 뚫을 만한 요인이 있어서 붙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신은 40살이 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학생들, 장수생들 보면은 결국 수시로 메디컬 한의대 간 친구들 보면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내신 1점대, 2점대 극초반을 가지고 써먹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수능은 그에 말고 쓰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자사고라서 모의고사로 따지면 1, 2등급 나오는데 내신이 4등급, 5등급이야. 그러면 당연히 정시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 당장 2026학년도에 연세대학교가 이제 교과를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다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교들이 이제 정시에도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신을 뭐 무조건 등급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신을 반영하는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 나중에 내가 정시 파이터로서 지금은 내가 막 지금 고2예요. 근데 고2인데 나 이제 내신 포기해야지 하고 내신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근데 정시 준비했다가 재수 삼수하는데 그때부터 막 내신 걸려버린 학교들 생기면 자기가 손해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거나 나는 무조건 입시를 1, 2년 안에 끝낼 거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 결정지어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는 무조건 수시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